저 우아하게 생겼죠. 하이. Yes. 오. This is the long area. Yeah. 와. 정말 귀엽고 귀엽고. 안녕하세요, 겉다오입니다. 저는 지금 인도의 두 번째로 큰 도시죠, 뭄바이에 와가지고 오늘 뭘 할 거냐면은 이쪽에 다양한 숙소들이 많은데 여기는 그 중에서도 캡슐 호텔, 제가 저번에 우티에서 한번 했었는데 그건 약간 좀 자연 친화적인 캡슐 호텔이라면 이번에는 도시적인 그런 캡슐 호텔을 후기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여기 한번 찾아보니까 그거 캡슐 호텔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조금 좀 멋있고 우아해 보이는 그런 캡슐 호텔들 두 개를 선정해가지고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큐브 호스텔이라고 하는 그런 호텔이고 여기 하루 1박의 가격이 720루피, 한 한국 돈으로 한 12,000원 정도 합니다. 네. No, he's going to guide me. Yeah. Okay, thank you. Yeah, bye bye. Bye. 아, 여기 12,000원 하는데 아침까지 제공된다고 하네요. 아침 8시부터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이야, 대박인데. 여기는 뭐야? 휴게실인가? 휴게실인 것 같네요. 좀 휴게실은 좀 조그만하고. Okay, sorry. 먼저 우아하게 생겼죠. 호텔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거. Hi. Yes. David. This is mine? Yeah. 창문이 크네. Yeah. Yes. 아주 착한 정원분이십니다. Yes, what's wrong? Okay. 지금 사람 분이 있어서 화장실은 이렇게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도 있고 전부 다 깔끔하네요. 완벽합니다. 물도 잘 나오고. Okay, thank you. Yeah, thank you. Okay, bye bye. 이렇게 여기 여행하면서 안 건데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팁 한 그래도 한 300원? 그 정도는 드리는 게 좀 상도덕상 맞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조금 소정의 팁이라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방은 여기가 퍼스트 클래스구만. 그리고 제 방을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에어컨이 빵빵합니다. 헬로. 커튼도 잘 돼 있네. 이렇게 하면 프라이버시가 완벽하게 제공이 됩니다. 헬로. 하이. 그리고 와 진짜 호텔인데? 불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는 콘센트고 여기 인도는 진짜 좋은 게 여기 웬만한 콘센트들은 이걸로 다 호환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호환이 돼서 좋고 분위기를 호텔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단점이 좀 베개 상태가 이 커버는 깔끔하지만 이 안 베개가 약간 조금 위생이 조금 깔끔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흑백의 상태는 조금 그렇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12,000원에 밥까지 제공해주고 이런 프라이버시까지 있기 때문에 좋고 그리고 옷걸이가 있네요. 이렇게 3단 옷걸이. 오 깔끔해. 오실 분들은 제가 여기 링크 걸어놓을 거니까 이게 공항 주변에 있습니다. 뭄바이 공항 주변에. 와 근데 침대가 너무 안락하고 이게 딱 등이 이렇게 꺼지는 부분을 확 잡아주는 느낌? 그리고 적당한 온도에다가 오늘 장시간 버스를 타고 오느라고 몸이 좀 지쳐서 있어 그런지 그냥 뭔가 사르르 녹아드는 그런 느낌이네요. 아 눈 감으면 안 되는데 막 리뷰해야 되는데 안 돼 리뷰해야 돼. 쉬지. 9시 반이네 벌써. 갑자기 잠들어 버려서 죄송합니다.
아,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 조식이 제공되니까 아침을 한번 먹어보죠. 올리브. 응. Yes. And curry? No, body. Body? 아. Curry. Mixed body. Mixed body. 아. Spicy? No. 어, 네. Sweet? Sweet 네, 그만. 냄깃. 아, 오케이. Good. Oh, okay. No. Yeah. Yes, it's moon. 네, 다녀가. 일단 이걸 먹으면서 오늘 이 호텔에서 잡던 고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약간 우리로 치면 빵과 떡 사이에 중간의 맛. 그리고 이거는 콩카레 맛. 또 빵은 빵맛. 아무튼 오늘 여기 캡슐 호텔을 잤는데 일단 단점은 좀 지하라 그런지 좀 습합니다.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약간 눅눅하고 약간 그런 느낌 있고. 그게 단점이고, 장점은 너무 개인 공간이 딱 존재해가지고 딱 편하게 이제 아무의 방에도 방치 않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느낌. 근데 잘 때 사람들이 막 전화하고 떠들고 하긴 하는데 귀마개 끼면은 뭐 굳이 잘 들리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혼자만의 이 조그만 공간에서 이 가방이나 뭐 이렇게 내 충전이나 이런 걸 다 분주하고 그런 사소한 소소한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체하지 않고 바로 캡슐 호텔 리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뭄바이 센트럴, 뭄바이 중앙역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왜 와 있냐고요? 왜냐면 제가 두 번째로 머물 캡슐 호텔이 여기 있기 때문이죠. 어디 이 기차역에 이게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얼번 팟. 이쪽 호텔에 캡슐 호텔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계단으로 가서 올라가야 되는데 찾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진짜. Hello.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체크인 아웃이 보통 11시, 12시가 아니고 시간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후 2시에 와서 뭐 8시까지 6시간 있을 수 있고 12시간, 24시간, 48시간. 제가 선택한 건 이거거든요. 1467루피, 한국 돈으로 한 25,000원하고, 그리고 12시간을 머물렀을 때는 한 19,000원하고, 그리고 6시간은 한 15,000원 정도 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시간제로 돼 있고, 저는 오늘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후 4시까지 예약을 했습니다. 이번 건 진짜 호텔 같은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전문 이 직원분께서 같이 와주신다고 하네요. 이쪽으로 가보시죠. 오. This is the lounge area. 예. 와. 이렇게 저렇게 초상화들도 많고 그림들도 많고. 뭐가 따차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저의 캡슐이 곧 열립니다. 제 사물함. Luggage locker. So I can just leave my stuff here. 스마트 키. 귀엽고. 귀엽고. 오. 바리아해. 어, 라이트? 문제. 오케이. 안으로 들어가면 라이트가 켜질 거라고 하시네요. 아르디 그래서 아르건다 포케 다니. 예. 어 레드 닷스 하나 터치 해줘서. 응? 레드 닷스. 레드 닷. 예스. 오호호호. 오케이. 와, 오케이. 땡큐. 바이바이. 하? TV. TV. 예스. 어, 어. 레드. 와. 리모트. 리모트. 예. 차징 포인트. 차징 포인트. 저기도 워싱턴. 어, 예. So. 에프팅 워. 유어 키키. 키. 오케이. 감. 와, 일단 화장실 먼저 보고 오시죠. 오, 여기는 저번 캡슐 호텔이랑 차원이 다른데? Like Japanese style capsule hotel, right? Yes. 예, 일본식 그 캡슐 호텔을 모방해서 만든 인도에 있는 최초의 캡슐 호텔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와, 근데 진짜 고급지다.
저번 캡슐 호텔에 좀 미안하지만 와 여기는 반짝밖에 안 나오는데? 워시룸 에어리어. 호텔도 이렇게 있고 awesome. Oh, this is the one that's in the room. 와, 저 공룡으로 손 세는 데가 있고 완벽합니다. That's it? Okay. Finish? Okay, thank you so much. Okay, good. 이야, 진짜 최고다. 한번 내 보금자리로 가볼까? 잠금 장치를 풀어서 두둥 하고 이런 동굴로 들어와서 동굴 문부터 닫습니다. 일단 불을 극적으로 자, 이야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 불을 하나씩 슉 슉 슉 슉 TV까지 톡.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담요가 와 냄새도 완전 호텔급이야. 보시면 일단 여기 서기가 있고 헤드폰, 이 헤드폰을 끼고 이쪽에 TV를 보는 것 같네요. 한번 켜볼까? 힌디어 공부도 할 겸 오 힌두어 공부 제대로 되겠다. TV를 끄고 컨센트가 있고 아 불을 이렇게 조정 미세 이 불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구나. 보시죠. 조정하고 또 이런 것도 다 조정할 수 있고 이불도 미세하게 조정 가능하네요. 이런 거 다 끄고 이것만 이렇게 켤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이런 디테일 불이 4개나 있으니까 와 디테일은 그리고 문을 잠금 이걸 누르면은 이게 방해 금지 모드가 되나 봅니다. 그리고 슬립 모드 오 자연스럽게 이 잠을 잘게 해주네. 오 잠깐만 잠금 락커도 있어? 와 이거 뭐야 잠금 락커가 있다고? 아 근데 열쇠를 안 주셨는데 이거는 별로 무용지물일 것 같은데. 약 25,000원에 24시간 동안 이런 퀄리티면 최고 아닌가요? 그리고 4시에 왔으니까 체크아웃도 4시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저녁에 숙소 오고 이러면 좀 돈 아까울 때 있잖아요 아침에 나가야 되면. 근데 여기는 24시간 끊었기 때문에 그날 정확하게 22시간 있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아주 좋습니다. 또 닫고 진짜 정확한 100% 프라이버시다. 저번 호텔은 캡슐 호텔이긴 한데 조금 뭔가 부족한 점이 좀 많이 보였는데 여기는 와 압도적이다. 아 노근노근해. 아 또 잠들 것 같은데. 이번에 잠 안 들 거고 일단 저기 그리고 이거는 이쪽을 열면은 원래 오른쪽으로만 열리는데 긴급하게 나갈 때 왼쪽 문도 열어줄 수 있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타워를 걸 수 있는 타워 꽂이. 일단 여기를 나와서 여기가 괜찮겠다. 여기서 편집을 좀 하다가 여기서 잘 때쯤 다시 팟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자고 일어나는 것까지 한번 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고 그리고 방금 샤워를 하면서 느꼈는데 와 진짜 여기는 냄새며 온수며 그 시설의 퀄리티며 와 한국의 이런 호텔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제가 호텔을 많이 가본 적은 없지만 와 너무나 쾌적하고 와 여기는 제가 인도의 그런 좀 그걸 좀 위생 상태나 허름함 이런 거에 좀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거에도 잘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와 이런 퀄리티와 쾌적함을 경험해 보고 나니까 와 진짜 한국이 생각납니다. 너무나 안락하고
온 마음이 다 편해지는 느낌이네요. 진짜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와, 이런 걸 잊고 살았어 내가 그동안. 아무튼 정말 쾌적하게 샤워를 하고, 아, 이게 청결함과 깨끗함이란 주는 행복함 이런 거구나. 아무튼 그렇고, 이런 한락하고 쾌적한 이 방에서 이제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영상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 정말 안락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뵙겠습니다. 졸졌다. 안녕하세요. 와, 지금 9시 반이고요. 나 너무 쾌적하게 잘 잤네 진짜. 앞으로 여행하면서 그리울 것 같다. 오늘 여기서 완전 행복했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아무도 있다. 일단 첫 번째 그 호텔 캡슐은 여기를 안 왔다면은 거기도 나름 만족스럽고 괜찮고 그런 캡슐 호텔이 될 수 있었는데, 이쪽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쪽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정말 카페스럽고 정말 여기 모든 게 다 새 건 것 같네요. 영상 보시면서 이게 마음에 드신 분들이 있다면은 인도 오셔서, 뭄바이 오셔서 이쪽 호텔들을 제가 링크 걸어 놓을 거니까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즐거웠던 호텔 숙소 리뷰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Put it on me, she my little pontoon shawty. It's okay, at the lake it's a party. It's a motherfucking party, and it's about to go down.